뭐야? 징그럽게 왜 키득키득거리고 있어?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군. 이 못생긴 호박아. 못생긴 호박아? 뭐? 대체 뭐 하길래? 엄마! 오빠가 이상한 짓 해! 아니거든, 수상한 짓. 여자친구랑 얘기 중이었거든. 허참! 나 오빠가 무슨 여자친구가 있어? 오케이, 신혜 봐봐! 저? 사랑해, 영원히 포에버? 말도 안 돼! 우리 오빠가 여자친구 생기다니 이거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이 어이, 잘 알았으면 이제 신경 끄고 네 할 일이나 하셔. 난 이제 여친님이랑 전화해야 되니까. 그럼 아디오스 매니에. 어? 진짜 어이없다 진짜! 전화 좀 해볼까? 뚜뚜뚜뚜루루 딱딱 틱틱. 여보세요. 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지. 진짜? 빨리 바로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 이제 왔어? 땀 흘리는 것 좀 봐. 내가 너무 늦었지? 아니야, 리하야 보고 싶었어. 근데 빨리 지갑 가지고 와달라는 게 무슨 아니, 일이야? 근데 밥이 없길래 여기서 밥이 먹었는데 지갑을 깜빡하고 안 가져왔지 뭐야. 그런 일이라면 걱정 마 걱정 마. 우리 여친을 위해서 내가 마시는 거 다 사줄 테니까. 진짜? 감동이다. 우리 리허는 용돈 많이 받나 봐. 그럼.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용돈 많이 주시고 우리 엄마도 나를 너무 아껴주셔서 용돈을 좀 많이 주셔. 그럼 여기 계산하고 우리 같이 데이트할까? 좋지. 여기 계산이야. 와, 이거 부츠 너무 예쁜데? 이거 옷도 예쁘고. 자기야, 나 이거 다 사도 돼? 물론이지, 사고 싶은 거 다 사도 돼. 아, 자기 최고다! 자기 최고! 이번 주에 엄마 용돈을 다 쓰게 생겼네. 그만 사, 제발. 아니, 근데 리아, 이 녀석 왜 집에 안 들어와? 시간이 몇 시인데? 아까 여자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어. 뭐? 리아가 여자친구가 있어? 아, 동갑인 여자친구인가 봐요. 아주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스멀 웃고 있더라고. 우리 아들이 역시 나를 닮아서 아주 여자한테 인기가 좋구만. 응? 헛소리 하지 마요. 밥 먹자. 밥 먹자. 먹자. 응? 어? 응? 리아야, 언제 왔어? 아버님,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네가 웬일이야? 와서 밥 먹어 빨리, 앉아. 근데 아들, 어? 너 여자친구 생겼다면서 얼굴이 좀 더 많이 펴졌네? 응? 네, 아버님, 요즘 어깨가 많이 쑤시시지요? 제가 안마해드리겠습니다. 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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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그래도 우리 아들 아빠를 위해서 효도를 하다니 아주 대견하구나. 아버님, 아뢰옵기에 황송하구나. 저에게 용돈 조금만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 500원? 어? 아버님, 장난치십니까? 아니, 500원으로 안 돼? 아이, 여보! 아이, 주지 마요. 애 버릇 나빠져. 아니, 좀 용돈 좀 주려고 하는데. 아휴, 안 돼, 안 돼! 어제도 나한테 2만 원이나 타갔다고. 아이, 금세 돈 아껴 쓰라니까 아껴 쓸 생각을 안 해요. 어제 준 2만 원은 어디다 쓴 건지. 어휴. 뭐 2만 원이나 받았어? 나보다 용돈 많이 받네? 어쨌든 김미야, 용돈은 국물도 없어.
돈 주세요. 이걸로 여자친구랑 내일도 데이트야. 좋았어. 여자친구 때문에 거짓말까지 하더니 도둑질도 하고 말이야. 잘 오겠습니다. 어, 갔다 와. 아, 배부르다. 완전 맛있게 잘 먹었다, 그지? 어, 그래. 아줌마 계산이요. 잘 먹었다. 아, 배부르다. 이제 떡볶이 먹었으니까 우리 이제 카페 가서 그거 먹자, 그거. 카페 가면 또 나한테 사달라고 하겠지. 돈도 얼마 없는데. 카페 가자. 떡볶이가 너무 맛있었으니까 이번엔 내가 살게. 어, 진짜? 그럼 가자. 가자, 가자. 저 여기 바닐라 라떼 나왔습니다. 아, 어쩌지? 아, 나 지갑을 두고 왔나봐. 괜찮아. 내가 계산하면 되니까. 미안해서 어쩌지? 괜찮아. 여기 계산이요. 고마워. 뭐야, 아까부터 봤는데 저 여자, 어? 계속 계산을 오빠한테만 시키고 있잖아. 재밌다. 나 잠깐 근데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어? 잠깐 혼자 있어? 어? 아, 못생겨 노는 것도 이제 힘들다 진짜로. 휴. 한 손에 하식스, 한 손에 꽉 쥐어. 아, 오빠. 아, 걱정 마. 이따가 그럼 학교 운동장에서 봐. 아, 사랑해. 아, 걔? 아, 걔한테는 이번에 돈 빌려달라고 하고 돈만 받고 끝낼 거야. 오빠 그 멍청이 지금 자기가 이용당하는 것도 모르고. 아,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아, 뭐래? 우리 오빠를 지갑을 알고 바람까지 폈으면서! 우리 오빠가 너 같은 것 때문에 얼마나 설레어 있는지 알아? 뭐?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오빠? 설마 리아 동생? 그래, 내가 리아 동생이다. 어이가 없어서. 야! 어디서 어린 게 언니한테 눈을 동그랗게 떠!
그럼 눈이 동그랗게 내보냈냐? 너 바람 핀다는 거 아까 다 들었거든. 우리 동네 방에 다 소문낼 거야. 너 바람 피고 돈 뜯고 다니는 애라고. 하, 참나. 헤어지면 되잖아. 됐지? 헤어지면 되잖아. 됐지? 안 됐거든! 야, 너 이리 와! 뭐야? 야! 됐어! 야, 우리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알겠어? 야, 진짜 지긋지긋하다! 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알겠어? 언니! 아, 진짜! 내가 오늘 무슨 실수라도 했나? 왜? 그런데 여자친구가 헤어지지 사랑했다. 진짜 눈답이다 눈답. 그래도 오빠 사실을 알게 되면 더 상처받을 테니까. 여보! 아, 대체 왜 그래요? 아까부터 옷장에 들락날락. 왜 그래요? 아니야. 아무것도. 도대체 내 비상금 어디로 사라진 거야? 가. 어? 아빠? 리아야. 어?